A few moments later. 요즘 나 썸 타는 중. 야, 근데 몇 살이야? 썸녀는 언제 결혼할 건데? 결혼은 언제 해? 31살이라고? 야, 맞박이야, 우리랑 동갑이잖아. 연상이야? 안 돼! 결혼하면 안 돼! 그러면 화내면 어떡하라고! 야, 아니야, 결혼하면 화내긴 어떡하라고, 우리 화내게. 안 돼! 바깥, 우리 집 이웃들이 화백이 결혼 못한 거 들을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좀 닫고. 어떡해! 맞방이까지 결혼하면은, 우리 화백이 어떡해! 어떡해! 유튜브 각자 없는 거냐고?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니! 나는 근데 지금은 진심이야! 아이, 지금은 진심이라고! 야, 생각을 해봐! 어우, 눈물 나! 우리 화방이까지 시집을 못 가면, 어떡해! 맞방이까지 장가버리면, 아유, 우리 친구들 다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돼, 우리 화방이면. 혼자 늙어 죽겠네! 검정색 개만 키우다가 사람은 다 누구나 늙어 죽어. 야, 사람은 다 누구나 늙어 죽지만 화백이는 혼자잖아. 혼자 늙어 죽는 거래. 옆에 배우자가 있는 거랑 다르지. 아이고. 알았어, 미안해. 게다가 우리 화백이는 내 편집자란 말이야. 타투가 나한테 펀치 날렸어. 그럼 좀 조용히 불어야겠다. 너무 슬퍼. 우리 화백이는 매일매일 어떻게 혼자 늙어 죽어. 이제 나이가 29인데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이고 이제 두 달만 있으면 곧 30이야. 이제 30되면은 남자도 더 만나기 힘들다던데. 어쩜 좋아요. 꾀엔. 우리 타투 화난. 엄마를 눈물을 닦아줄 수 없겠어? 타투야, 엄마는 너무 속상하는데 엄마 눈물을 닦아줄 순 없겠니? 알았어. 안 할게. 미안해. 잘자.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 화백이는 모르겠지. 아, 게임 중이야? 그놈의 기집애 맨날 나이 29초 게임이 나오고 그러니까, 이씨. 그러니까, 이씨, 혼자 들고 죽지. 아, 눈물 좀 훔치자. 훔쩍. 아, 진짜 클립 따지 마라. 진짜 나 화백이한테 죽는다.